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고정된 파이프를 용접해 보겠습니다. 오지 포지션이고요. 6시 구간부터 12시 구간까지 용접해 보겠습니다. 파이프 사이즈는 5인치 파이프고요. 125A 파이프라고도 부릅니다. 파이프 두께는 6.5m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건 3.2mm 용접봉이고요. 갭은 3.5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루트 패스를 할 때에는 그루브 안으로 들어가는 작은 노즐이 웰딩하기에 조금 더 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스타일에 맞는 걸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노즐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큰 노즐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용접봉은 2.4mm를 사용할 거고요. 용접은 6시 구간부터 9시 구간까지 해볼게요. 용접기 세팅은 이렇게 했습니다. 전류는 95A입니다. 용접봉은 약간 관통해서 밀어 넣을 거고요. 이런 방법으로 해볼 거고요. 노즐은 지그재그로 위빙 하면서 용접해 보겠습니다. 용접을 배우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느린 속도로 용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용접이 됐습니다. 최대한 느린 속도로 용접을 했습니다. 느린 속도로 용접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네요. 용접을 배우고 계시는 분들은 뿌리 용접을 할 때 전류 조절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루트 패스 과정. 일단 용접기에 나타나는 전류는 참고용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용접기 제작 방식이나 토치의 길이, 리모컨의 오류, 현장 여건 등등 이런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표시되는 전류는 기준을 세우는 참고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기준은 파이프 사이즈와 갭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베벨링 각도도 약간의 영향을 줍니다. 우선 갭의 크기가 3에서 4mm 정도라고 가정해 볼게요. 파이프 사이즈는 3에서 6인치 정도일 때 일반적인 경우죠. 그런 파이프 두께에 따라서 전류가 달라질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두께는 스케줄 10에서 스케줄 80 정도입니다.
스케줄 10일 때 파이프 두께는 3에서 4mm 정도, 스케줄 40은 파이프 두께가 5에서 7mm 정도, 스케줄 80이 7에서 11mm 정도 됩니다. 파이프 사이즈가 작고 얇을수록 열 전도율이 높습니다. 열이 빨리 전달된다는 의미죠. 일반적인 경우에 파이프 온도가 높아지는 건 좋지 않습니다. 파이프 온도가 높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낮은 전류가 좋겠죠. 얇은 파이프일수록 낮은 전류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기준을 잡는 거죠. 스케줄 10일 때 전류는 50A 정도, 스케줄 40일 때 80A 정도, 스케줄 80일 때 110A 정도, 이런 기준으로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이건 스케줄 40 파이프이기 때문에 시작 전류는 80A 정도로 시작을 해보는 거죠. 우선 용융풀을 만들어 보세요. 그 자리에 조금 머물러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도 용융풀이 작고 변화가 없으면 전류가 낮다는 겁니다. 파이프 셋업에 비해서 전류가 낮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전류를 5에서 10A 정도 높이시면 됩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5에서 10A 정도 더 높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고요. 이런 방법에 익숙해지신다면 더 빠른 용접 속도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면 점점 더 높은 전류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120A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뭐 어쨌든 전류를 조금씩 높이다 보면 용융풀이 점점 커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온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느낌. 그러면 그 전류로 시도해 보시면 되는 거죠. 토치가 제자리에 있으면 온도는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러나 토치가 앞으로 전진하고 차가운 용접봉이 공급되면 온도가 조금씩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만나면서 밸런스를 유지하는 원리입니다. 반대로 기준으로 잡은 전류가 높을 때가 있습니다. 용융풀이 빨리 커지는 경우, 그럴 때에는 반대로 전류를 조금씩 낮추셔도 되고요. 전류를 많이 낮췄다가 조금씩 높이셔도 됩니다. 용접 속도가 빠르면 비교적 높은 전류가 밸런스를 유지하기가 좋을 거고요. 용접 속도가 늦다면 비교적 낮은 전류를 사용하시는 것이 열 입력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설명을 길게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 번 연습해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오늘 보여드린 내용은 전류를 조절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예시로 보여드린 겁니다. 사람마다 용접을 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용접기의 종류나 작업 여건에 따라서도 기준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비슷한 기준은 있습니다. 작고 얇을수록 열 전도성이 높다. 열 전도성이 높을수록 빨리 뜨거워진다. 빨리 뜨거워질수록 낮은 전류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전류에 맞는 용접 속도 또는 용접 속도에 맞는 전류를 찾아서 밸런스를 유지한다. 이런 방법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접 방법이 익숙해지신다면 용접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실 거고요.
그에 따라서 더 높은 전류를 사용하시는 것도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러나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예외로 적용되는 변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베벨링 각도, 갭의 크기, 예열 온도, 용접 테크닉 등등 그런 것들도 차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